일단 전 아침에 일어나면 코코넛 오일을 물한잔 마시고 한한 스푼 정도 떠가지고 딱 먹어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이 코코넛 향이 참, 전 코코넛 과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먹기에 조금 처음에 기름이어서 괜찮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한 티스푼 정도 뜨셔가지고요. 그냥 입에 싹 넣자마자 녹아버리거든요. 스르르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냥. 약간 이렇게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어서 맛있어요. 저렇게 하얀 고체 형태로 돼 있을 때 먹어도 맛있어요. 좋고 괜찮죠? 정말 깔끔한 맛이고요. 먹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버터인데 되게 향긋한 코코넛, 우리 그 바다 코코넛 과자 아시잖아요. 그런 향이 싹 나기 때문에 드시기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렇죠. 다른 네. 코코넛 오일보다 저는 이 향이 순진한 향이 나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순수한 코코넛 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액체 상태로 먹어요. 아. 이걸 주방에 저는 싱크대 옆에 네. 가스레인지 옆에 이걸 두고 여기저기 활용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맛있어요. 그리고 살짝 남은 걸 이렇게 해서 입술에 한번 발라주면 네. 이게 또 립글로즈 같이 반짝반짝하면서 예뻐져요. 그렇죠. 이렇게 딱 먹은 다음에 이제 아침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활용할 게 정말 많은 그쵸. 게 코코넛 밥 드셔보셨어요? 코코넛을 코코넛 밥할 때 이렇게 같이 넣어서. 네. 근데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밥을 먹어도 뭔가 조금 더 좋게 해서 먹는 게 우리가 원취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코넛을 한 스푼,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떠가지고 밥에 넣고 그 다음에 밥을 짓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면 딱 밥이 나오면 코코넛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콤하고 담백하고 그쵸. 정말 윤기 차려주면서 맞아요. 입에 쫙쫙 붙는 그렇게 맛있는 아침밥이 딱 나와요. 그리고 그럼, 식용유처럼 그냥 아무데나 활용을 하기도 너무나 괜찮은 그리고 거고요. 나 좀 다이어트 해볼까? 그럼 닭가슴살 많이 드시잖아요. 네. 닭가슴에 각종 파프리카, 채소들 섞어가지고 네. 이제 그거를 볶음을 해서 먹어요.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일화를 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네. 저는 샤워를 하면서 네. 이걸 얼굴에 일단 발라요. 그리고 얼굴에 발라놓은 상태에서 샤워기를 틀고 전신 샤워를 한 다음에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틀어가지고 타올을, 핫타올을 만든 다음에 얼굴을 먼저 한번 눌러주고 네. 마사지하고 떼고 그 다음에 몸에 바르는데요. 네. 먹던 거 발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걸 딱 목욕탕이나 욕실에 바르는 용도로 좀 덜어놓고 한번 써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 향이 네. 코코넛 향 자체가 무슨 향수처럼 은은하고 달콤하게 나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른 바디오일이나 이런 거 바르면 여름에 바르면 좀 끈적거리고 네. 막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촉촉하게 스며들고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촉촉한 느낌이 간다? 네.